고구마를 통해서 또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죠. 네, 오늘은요 반건조 닭갈비를 했어요. 반건조 고구마 닭갈비. 그래서 보통은 고구마를 그냥 넣으시잖아요. 근데 반건조로 넣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씹는 맛이 좋아집니다. 네,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 닭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먹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드셔보시죠. 아, 깻잎 향이 또 솔솔 나네. 깻잎이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또 아름답게 이렇게 또 깻잎을 위해. 네. 달콤함과 매콤함이 함께 들어가서 씹는 맛까지 있으니까 아주 네, 묘한 네. 매력이 있네요. 닭갈비 하면은 고구마가 네. 나중에는 너무 맞아요. 요리가 흐물흐물. 많이 돼가지고 흐물흐물하죠. 어디 갔는지도 없어지고. 네. 메쉬드 스윗 포테이토가 맞아요. 되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 반건조를 넣으니까 딱 알맞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난 양념장도 너무 잘했어. 잘했어? 딱 맞아요. 싸들어야겠네. 아니, 조정숙 씨 저랑 점심 때 닭갈비 먹었었잖아요. 네네네. 아, 그거랑 완전 다른. 네. 진짜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 그러니까 참 먹었잖아. 같이 안 먹었어요? 다른 또. 아, 이 후배 빼고 딴 후배랑 먹었다. 미안합니다. 아, 내가 사줄게. 진짜 방송하면서 괜히 서운하게 만들었다. 사실 이게 떡이 참 맛살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반건조 고구마가 약간 떡 같은 식감이 나니까 진짜 맛있다. 떡을 먹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양념을 조금만 좀 네. 덜 하시면은 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팁을 드리자면은요. 양념을 만들 때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고춧가루를 양파를 많이 넣고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요. 약간 고추장 같은 약간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 양념으로 양념을 하시면 오히려 좀 더 칼로리를 줄일 수도 있죠. 야. 네.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네. 다이어트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고구마가 항상 집에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상하는 경우도 있고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를 좀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대? 맞습니다. 고구마가요 추위에 약해요. 아 진짜 네. 베란다에 두면 안 돼요? 베란다는 근데 겨울 베란다는요 약간 위험하고요. 제가 그럴 때는 좀 안쪽에 좀 약간 따뜻한 곳에 그래서 12도에서 13도 정도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오히려 너무 차가우면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약간 선선하면서도 집에 그런 곳이 꼭 있잖아요. 이런 데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에 칼집을 내서 고구마를 익혀주시면 고구마 껍질을 좀 더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념에 양파를 넣어주시면요 양념을 조금 더 숙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더 맛있고 더 깔끔한 양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볶음 요리를 할 때 채소를 따로따로 볶아주시게 되면 채소에 육즙이 배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식감도 좋고 채소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